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네, 시장의 거품 조정이 거의 끝났다고 말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인데요. 현재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퍼시스트, 지속하고 있지만요. 이 가운데서 이 버블 섹터들, 즉 거품 섹터들은 조정이 거의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현재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geopolitical risk 역시 앞으로 몇 주 내에 완화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품 섹터 거품이 거의 빠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 섹터는 기술과 바이오 그리고 신흥시장국이다. 이쪽 섹터에서는 기회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다가오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마르코 콜라노비치의 이야기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조정들이 좀 나오면서 거품이 많이 끼었던 종목들이나 업종이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또 금리 인상은 또 계속 그렇죠. 진행될 것이고, 그럼 과연 앞으로 추세가 어떨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지금 이제 이분을 좀 백그라운드를 소개해 드리면, 최근에 뜨는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전략가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코로나19 3월 달에 이제 저점 칠 때요. 네네. 유일하게 몇 명 안 되게 맞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새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거시 지표하고 그다음 파생 전략 하는데 이 콜라노빅의 지금 판단은 뭐냐면 미국 증시가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 탐리하고 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강민정 앵커가 소개한 것처럼 뭐 지정학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매도세가 너무 과했다. 이제 그 저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우리 이제 투자할 때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나오는 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영향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에너지 이 가격 상승 이것도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해서 더 빨리 연준이 갈 것이 지금 늦어졌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서 사셔야 될 때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번, 2번은 동일하고요. 3번, 지정학적 리스크로 연준이 덜 공격적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지수가 종목들은 올라갔지만, 사실 연준의 어제 FOMC 회의 결과는 굉장히 매파적이다. 파보면은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파적이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의견까지는 동의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의견 원장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셀럽의 이야기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시장은 러시아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 원자재를 찾고 있는데요. 도이체뱅크에서는 리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리튬 스탁스, 리튬 주식은요. 미니멀 리스크, 리스크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직접적인 노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 섹터와 전기차, EV 관련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면 리튬 아메리카스라는 주식을 잘 살펴보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이야기는 원장님과 앵커님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는 리튬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리튬을 좀 살펴보자. 어쨌든 최근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아무래도 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추이? 작년 초 대비는 763% 올랐어요, 리튬.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지금 5,900 그러니까 600%가 지금 오른 상태인데, 자, 리튬은 어디서 많이 생산하냐면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86%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익스포저가 이제 굉장히 적고요. 최근에 또 중국에서 에베레스트산 근처에서 100만 통급의 지금 광산을 지금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짜로 러시아의 어떤 지정학적인 부분하고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 리튬 가격이 이제 좋아지는 건 뭐냐면 중국이 리튬의 3분의 2 정도를
중국에서 가공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배터리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등등에 있어서 지금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오른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연쇄 파동이 있었죠. 전기차 값도 지금 뭐 한 200만 원 정도 국내에서는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수익성 창출 기업 면에서만 보면 괜찮은 부분들로 지금 갈 수 있는 원자재 중에 하나가 리튬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리튬 아메리카스라는 기업도 좀 살펴보자라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으니까 앞으로 리튬 가격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금리 인상의 전통적인 수혜주는 항상 은행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미국 금리 인상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은행주들을 정리했는데요. 이 웰스파고와 M&T 등이 포함된 이 은행 관련주들 공통점은요, 미국 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자율에도 민감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은행들보다 더 금리 인상 환경에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시티즌스 파이낸셜 그룹 그리고 이스트웨스트 뱅크오프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훨씬 초과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 두 종목 목표 주가는 이 시티즌스 파이낸셜 그룹은 현재가 49달러인데 70달러까지 제시를 했고요. 이스트웨스트 뱅크오프는 현재가 80달러, 그런데 목표 주가는 118달러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럼 자세한 투자 전략 역시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뭐 네. 금리 인상, 올해는 어쨌든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될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은행주, 금융주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는 미국 내에 좀 국한되어 있는 금융주를 보자라는 의견이었고 네. 우리 시장에서도 그럼 은행주들을 투자해도 괜찮은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기에는 이제 은행주가 이제 올라가 금융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안 올라가고 10%가 빠졌어요. 10% 빠진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리스크였단 말이죠. 네. 그럼 시장에서 아 이것만 걷어내면은 지금 10% 이상 오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저평가돼 있다는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네. 거기다 플러스 지금 이 원자재 부분을 해서 저성장이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경기 회복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지수가 생산 산업 생산에 대해서 좋은 G1, G2의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저성장도 풀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은행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야 된 게 우크라이나 때문에 금융 제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제 시장이 눈치를 챈 거예요. 이거 풀리면은 일단 미니멈 10%는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들 같은 데 보면 기저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평가돼 있다.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안 올라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갖다 줄 수 있다. 뭐 이것이 지금 결론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같은 맥락이죠. 우리도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는 적정한 차이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특히 4월 달에 금통위에서 뭐 예상치 않았는데 지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국내 금융주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사실 러시아의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제한적이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금리 인상기 금융주는 항상 정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금융주들이 뭐 잘 우리나라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도 잘 올라오다가 이번 달 들어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그쵸? 뭐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 올해는 어쨌든 계속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올 테니까 금융주들 하나 정도는 좀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최영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이번 주에 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